이제 이번에는 이제 힐 페인에 대한 이학적 검사입니다. 전반적으로 이제 뒤꿈치 이루키나 아니면 뒤꿈치에 이제 통증이 있는데요. 여기에는 이제 감별해야 될 질환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제 되게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냥 힐 페인 신드롬 이렇게 해서 딱 치부하고 마시는데요.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, 자, 제가 넘버링을 해볼게요. 넘버링. 힐페인 신드롬을 진단할 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모델을 한번 먼저 설명했고요. 여기 센터를 꾹 눌렀는데 뼈도 만져지면서 아파. 힐패드 하이퍼트로피가 있을 거고요. 플란타 파시아하고 여기 칼카니아 스포 있는 데를 이렇게 누르니까 아파. 그러면 두 번째로 플란타 파사이티스 감별을 해야 되겠고요. 됐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에 메디알 칼카니알 러브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뒤꿈치 통증을 유발하거든요.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눌렀는데 아파. 그럼 세 번째로 메디알 칼카니알 브랜치 엔트랜먼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. 네 번째로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어부덕 탈루스 종구스의 엔세스페시가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엔체스페시가 올 수도 있고, 다섯 번째로 이거 자체가 어부덕 탈루스 종구스가 이제 거의 보행 시 균형을 잘안 맞거나 그래서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그러면 여기에 스트레인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럼 다섯 번째로 어부덕 탈루스 머슬에 스트레인이 올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얘를 딱 떼볼까요? 딱 떼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박스터스 너브가 이렇게 갑니다. 이 어부덕 탈루시스 농구스의 심부로 지나가서 이그 쿼드라투스 플란타의 첨부 그 사이죠. 이 모슬과 이 모슬 사이로 이렇게 그 박스터스 너브가 너부터 어부덕 뒤집지 미늄이죠. 이로 해서 이 밑으로 쑥 지나갑니다. 그래서 여기를 꾹 누르면 보시면 여기를 세게 꾹 누르면 여기가 이제 아파하는 증상이 유발되는 그런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박스더스 러브 엔트랜먼트입니다. 여섯 번째로 자 살짝 떼볼까요? 여기 보면 이 바로 여기 보면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플렉스 디스트로 롱구스 저 안에 있는 게 플렉스 알리스 롱구스입니다. 플렉스 알리스 롱구스가 서스텐다큘의 탈리아 이 아래를 지나가거든요. 거기를 또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 그 플렉스 알레시스 농구스의 테너시노바이티스나 여기서도 이제 테너시노바이티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. 이 뒤에서 그럴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서스타크라 탈리 바로 이제 첨부 쪽 서스타크라 탈리랑 플렉스 디스트로 농구스 사이로 여기서 틱틱틱틱 하면 메디알 플란트 너브 그 엔트랜먼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그 벌써 10개인가? 8개? 그다음에 요 뒤쪽으로 포스터 메달 프로세스 탈러스 이쪽으로 틱틱틱 하면 타사토너 신드롬 증상이 유발할 수가 있고요. 개수를 잃어버렸네요. 몇 개인지. 그리고 여기에 그 칼카니아 나비쿨라 아 칼카니 탈로 칼카니아 코알리션 탈로 칼카니아 코알리션 위치가 여기죠. 여기 탈로 칼카 코알리션 여기 세게 콕 누르면 여기가 아픈데 이제 발바 요 주위가 아프기 때문에 뒤꿈치가 아픈 것처럼 환자분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어이씨, 몇 개지? 벌써? 어떤 또 하나 또 있죠.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매체기죠. 여기서부터 슈랄러브가 이렇게 진행돼서 메인 브랜치가 이렇게 하고 작은 실비 브랜치가 이리로 하나 갑니다. 이리로 가서 이 뒤로 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 센서를 담당하는데 이게 이제 요 정도 레벨에서 그 엔트레먼트 플렉션이 생겨서 마찰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면 여기가 저린데 라테랄 칼카니알 플란타 라테랄 칼카니알 엔트레먼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뒤꿈치 여기 보면 종골이 붙죠. 종골이라네. 아킬레스건이 붙죠. 아킬레스건이 붙습니다. 여기 또 여기 있는데 여기에 카시픽 텐디나이시스 인서셔널 카시픽 텐디나이시스가 생길 수가 있고 이 껍데기에 아킬레스건 천부에 생길 수 있는 게, 카카니알 버사이티스 어드벤티티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킬레스건 요 신부에, 이 종골에,
이제 아킬레스건이 이게 붙는다 그러면 아킬레스건과 이 종거 사이 여기에 레트로칼카니알 벌사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. 또 아킬레스건 자체의 껍데기에 둘러싸고 있는 파라테논이죠. 파라테나이티스도 생길 수가 있고 아킬레스건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 텐디노시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다 감별해야 될 질환인데요. 피지컬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.